무한대에 대해 무한기호를 처음으로 사용한 수학자 존 월리스는 데카르트의 생각을 발전시켜 극한의 개념을 수학적으로 다뤘어. 삼각법과 미적분학 그리고 기하학과 무한급수 분석에 많은 공헌을 했고 연분수라는 용어를 처음 도입했지. 그런 월리스의 원주값은 특정한 기납법과 보관법을 사용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길고 긴 과정을 통해 계산한 값이었어. 그의 저서 무한산소에서 자신의 이름을 붙인 공식을 만들었지. 이 공식은 비에트의 계산과 비교해보면 무한곱의 형태가 비슷하지. 더 나아가 월리스의 식은 유리스만의 수용으로 이루어진 역사상 최초의 원주율 식이라 할 수 있어. 나중에 뉴턴이 월리스의 식을 통해 얻은 결과를 기초로 해 미적분학 개념을 확고히 이뤘다고 할 수 있지. 미적분학 발견에 뛰어난 공로를 가진 스코틀랜드의 수학자 제임스 그레고리는 파이의 초월석 증명을 앞서 시도했지. 그는 그레고리 망원경이라 부르는 반사 망원경에 대한 초기 실용적 설계를 설명했고 삼각법을 연구하여 여러 삼각함수에 대한 무한급수 표현을 발견했어. 그의 저서에서 원과 내접 그리고 외접 다각형의 관계를 많이 정리했지.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의 첫 번째 증명과 테일러 급수의 발견 또한 그에게 기인했다고 할 수 있어. 그레고리 급수는 그 분자항의 부호 자리를 제외한 미지수 및 차수 자리를 자연수 4로 고정했을 때 그레고리 라이프니츠 원주율이라고 부르는 무한 교대 급수를 얻을 수 있지. 스위스 바젤에서 태어났으나 일생의 대부분을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와 프로이센의 수도 베를린에서 보낸 레오나르트 오일러는 수학의 여러 분야에서 많은 업적을 남겼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함수기호 fx를 처음으로 도입하였고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공식이라 부르는 오일러 항등식을 고안했지. 약 92권의 전집과 866편에 달하는 논문에 많은 연구 업적을 남겼어. 아버지와 친분이 있는 요한 베르니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고 르네 데카르트와 아이작 뉴턴의 철학을 비교한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을 정도로 견문이 넓었어. 그 중에서 오일러는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많은 수학 기호들을 도입하고 대중화했지. 함수의 개념을 도입하였고 변수 x에 대한 함수를 f를 fx로 표기하였지. 현대의 삼각함수 표기법도 그가 먼저 도입하였고 자연로그의 민트 2로 표기하여 오일러 수라고 부르게 되었지. 수열의 합을 나타내기 위해 그리스 문자 시그마를 사용하였고 더 나아가 호스 단위를 i로 표기하였지. 그리고 처음 사용한 사람은 웨일스의 수학자인 윌리엄 존스이지만 후대에 기억될 정도로 원주율 파이의 표기를 대중화했어.